자,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경제신과 함께로 들으시는 팟캐스트 청취자 여러분, 전국에서 또 지구촌 곳곳에서 토요일 아침 8시를 기다려주시는 김프로의 3프로 상담소, 우리 찐팬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죠? 아이고, 이제 뭐 1월도 이제 다 가고, 이제 설날 명절을 지내면 또 2월이고 그 다음엔 예, 봄이 기다리고 있는데, 아유, 투자의 환경은 여전히 엄동설한인 것 같아요. 어떤 책에서요, 사람 관계에서 필요한 조언을 해주는 걸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스트레스 덜 받는 마법의 말투가 있다고 그러죠. 첫 번째, 오히려 좋은데. 두 번째,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세 번째는, 역시 내가 귀여운 탓인가.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근데 귀여우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에, 보니까 오히려 좋아 인플레이션 이런 제목의 책도 나와 있더군요. 예상대로 상황이 흘러가진 않지만 전화위복이 되어서 좋다는 말로 요즘 자주 쓰인다고 합니다. 저도요, 뭐 이렇게 한 30여 년 에,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아이고 그때는 뭐 그거 안 돼가지고 뭐 의기소침하고 이거 안 돼가지고 막 부글부글하고 그랬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아이 그거 됐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런 케이스들도 있었거든요. 오히려 좋아라는 오늘 이 시간에 특히 필요한 말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돈 때문에 주식 투자 때문에 또 부동산 투자 때문에 마음 상하신 분들이 있으면 예, 토요일 아침 8시 다 모이십시오. 저희 김프로의 3프로 상담소가 여러분과 함께 아픔을 나누고 또 즐거운 일은 서로 더 나눠서 두 배 되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저와 함께 할 게스트분들 소개하겠습니다. 3프로 상담소 공식 주치 선생님이죠.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윤대현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아, 오늘 그 시작 그 말씀 주신 거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정확히는 스트레스 덜 받는 건데 그 스트레스 중에서도 이제 2차 스트레스를 덜 받는 거죠. 1차 스트레스야 이제 삶의 여러 내용이니까 우리가 피할 길이 없는데 네. 그거를 이제 어떻게 우리가 보느냐에 따라 오히려 삶이 전화위복. 그렇군요. 심리 용어는 요즘 위기 후 성장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걸 막 언어로 좋게 생각해야지 또 방법이지만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게 사실은 음악이죠. 음악을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반응이 네. 바뀌기도 하는데 또 이 토요 아침에 거의 전 콘서트 또는 엄청난 게스트분을 그러니까 말이야. 우리 또 형님이 모셔주셔서 오늘은 특별히 더 그렇죠. 네, 대박입니다. 기대하셔도 네. 좋습니다. 네. 조금만 있어보세요. 네. 자, 저희 3프로 상담소는 아마 처음 오신 것 같은데 신한금융투자의 이선엽 센터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아드님을 예. 데리고 오셨더군요. 예, 예. 제 직속 후배죠. 아로트 후배인데 60몇 기네. 내가 20몇 기인데. 네. 와, 늙었나 봐요. 저희 돌아가신 아버님이 일기였습니다. 오, 오. 저희 일기. 갑자기 아버님 생각이. 일기 선배님. 오리지널이죠. 그러게 말입니다. 예.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제가 요즘 그 지금 말씀하신 전화위복 또는 세웅지마 이런 게 이제 저한테 많이 와닿는 것 같고요. 네. 아무튼 저도 이제 좀 약간씩 업이 바뀌고 있는데 조금 더 이제 성장하려고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업이 바뀌어봐야 뭐 우리 이선엽 센터장님의 그 예? 그 스케일이 어디 가시겠습니까? 그럼요. 이제는 직종이 중요하지 않은 그런 반열에 오르셨으니까. 네. 자, 그리고 3프로 상담소 53회와 함께 할 힐링 뮤지션을 소개할 텐데 5살 때부터 피아노를 쳤고요. 중학교 2학년 때 기타 코드를 혼자서 터득했다고 하시는데 어느 날 재즈 음악에 매료돼서 버클리 음대를 가시고 그렇게
독보적인 스캣을 구사하는 한국의 재즈 보컬이 되신 분입니다. 저희 3프로 상담소에 모실 수 있게 돼서 정말로 영광인데 여러분 말로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아 근데 그냥 가까이서 뵌 게 처음인데 네. 아, 포스가 그냥 앉아만 계셔도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아, 좀, 네, 무섭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아. 아, 저희 우리 피아노 연주자도 소개를 아, 소개해 주세요. 네, 네. 하고 싶습니다. 네. 어, 원래 그랜드 피아노 아니면 안 치시는데 네. 네, 오늘 이렇게 허접한 제 키보드를 쳐주신다고 집에서 공세 오시고 아니 근데 송창식 선생님 동생 아니세요? 어, 그렇죠. 진짜 네. 많이 닮으셨는데 엄청 많이 듣습니다. 그렇죠. 아니 왜 제가 저희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 제일 좋아하셨던 같은 송실에서 근데 성이 이이시고 아, 그렇군요. 성함은 무려 명건이에요. 예. 건반을 너무 잘 쳐가지고 아 명건 명건반 이명건 명건이 명건이세요. 성경 진영이셨나 봐. 좀 이따 이제 보실 거예요. 얼마나 잘 치면 이름이 명건이냐. 네. 98년도에 데뷔하셨어요? 네. 네. 아, 네. 그때 데뷔하셨던 앨범이 Shades of Blue라고 하는 그렇군요. 제목이었어요. 그리고 2021년도에 제18회 한국 대중음악상의 최우수 재즈 앤 크로스오버. 그죠? 네. 네. 송창식 송북. 네.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송창식님의 피리 보는 사나이도 준비가 돼 있는데 생각 같아서 빨리 좀 듣고 싶은데. 네. 네. 바쁘시죠? 바쁘냐고요? 네. 아유 그럴 리가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뮤지션들이 네. 뭐 많이 한가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작년 연말에도 뭐 정미조님하고 공연도 연말에는 하시고. 연말에는 아무래도 좀 바빠요. 여기 박주원님이 오셨었거든요. 아 예예 예, 얘기 네. 들었어요. 네. 네. 그래서 정미조 선생님도 한번 꼭 모시려고 네. 하는데. 글쎄요. 예, 나와주시면 좋겠네요. 예. 책도 쓰셨네요. 나를 울리는 소리. 책은 사실은 제가 그 재즈 싱잉의 비밀이라는 예. 반교양서 비슷한 그러니까 교재 비슷한 왜냐하면 사람들이 노래를 어떻게 하는지 너무 모르니까 그 책을 한 권 썼었는데 예. 그 책도 이제 사실 그냥 이렇게 읽으면 에세이처럼 읽는 책인데 이 나를 울리는 소리라는 거는 제가 마을에서 하고 있는 그 사람들하고 같이 마을 재즈를 한 10년 정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글을 쓴 게 하나 실렸어요. 마을 재즈. 그러니까 일반인들하고 어느 마을이에요, 거기가? 은평구 뉴타운에 있어요. 은평 뉴타운 주민 아니면 못 갑니까? 아유, 다 오시죠. 막 광주에서도 오시고 다 오세요. 아유, 오시는데. 네.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 한번 하죠. 무엇을요? 꼭 마을이 뭐 공간적인 개념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 3프로 재즈 뭐 강의 아니 뭐 강의도 좋고 연주도 좋고 아 뭐 좋죠. 예. 네. 레슨도 오 재즈 레슨 3프로 저 가르치는 재즈 좋아해요. 레슨 인스타에 보니까요 목포 가셨다가 대풍 떡방앗간에서 참기름 콘서트 와 거기서 아주 거기서 노래하고 참기름 냄새가 그냥 노래를 딱 시작하는데 참기름을 쫙 갈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무슨 이 리듬이 이렇게 같이 섞여가지고 막 칙칙칙칙 막 이러고 냄새가 이제 볶으면서 쫙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긴 호흡을 뱉고 난 다음에 숨을 들이셨는데 참기름 냄새가 너무 하여튼 고소한 그런 노래가 그 다음에 네. 나오더라고요. 아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 우리 중학교 때인가 사회 선생님 계셨는데 네. 네. 아까 들어서 깜짝 놀란 거예요. 너무 닮으셔가지고. 네, 미모셨군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의 원탑이셨죠. 저를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사연부터 소개를 하죠. 네. 윤대영 교수님 부탁드리죠. 네. 매일 3프로 TV와 한몸인 35살 애청자입니다. 이곳저곳 말하고 다닐 수도 없고 상담할 곳도 없어 답답함에 이렇게 3프로 상담소에 고민 상담을 부탁드려봅니다. 네. 주식은 20살 때 시작해 나름의 경력과 투자 철학이 있었지만 친한 지인의 신뢰성 있는 정보로 기존의 투자 철학을 깨버리고
임플란트 회사라 회사인 디오라는 종목을 지금까지 모은 돈 플러스 주변 지인의 돈 플러스 신용대출 플러스 레버리지까지 스탁론을 이용하여 소위 영끌 몰빵 투자를 클럽 보냈네. 임플란트 회사 오스템이었으면 진짜 난리 났을 텐데. 네, 네. 아이고. 하지만 결과는 코로나가 터지고 20년 3월 22일 반대 매매를 어이구. 당하며 아이고 제 원금 5,500만 원을 모두 잃고 빚만 1억 아, 8천만 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미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고 며칠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원양어선을 타야 하나 진작에 고민을 했고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모든 방법을 생각했었습니다. 그리하여 선택한 방법이 선물 투자였습니다. 공식 증권사를 이용하기에는 돈이 없었기에 작은 돈으로 다계약을 할 수 있다는 협력업체를 이용했습니다. 진짜 이번까지 이르면 원양어선을 타러 가야겠다는 마음으로 소액을 다시 빌려 선물 투자를 시작했고 몇 번의 등락이 있었지만 운이 좋았는지 마이너스 유가를 찍은 후 5일 선물 롱 투자를 통해 큰 수익을 냈습니다. 이렇게 선물로 9천만 원을 회복할 수 있었고 이건 지켜야겠다는 생각에 선물 투자는 그만하고 다시 현물 투자로 넘어왔습니다. 네. 하지만 아직도 빚이 1억 남은 상태였어서 현물로 넘어와서도 다시 레버리지의 유혹을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시장이 좋아 20년 하반기 주식으로도 1억의 수익을 거두며 모든 빚을 상환할 수 있었습니다. 빚 다 갚으면 레버리지 투자는 하지 말자 생각했었지만 다시금 잃은 돈 원금 5,500만 원이 생각났고 결국 다시 레버리지 투자를 시작했고 현재 마이너스 7,8천만 원을 오고 가고 있습니다. 네. 레버리지 투자를 시작했다가 큰 손해를 보고 다시 회복하기 위해 또 레버리지를 쓰게 되고 마음은 위험한지 느끼고 있지만 몸은 레버리지를 찾게 되는 상황입니다. 빠져나올 수 없는 레버리지 투자의 악순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와, 근데 뭐 사실 주식 오래 한 분들 중에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이, 주식 투자는 신용이야. 신용 투자. 그러니까 네. 신용이라는 말을 왜 썼는지 모르겠는데 증권회사한테 돈 빌려가지고 네, 네, 네. 자기 원금이 만약에 1억이다 그러면 2억 뭐 그 이상 투자하는 걸 이제 신용이라고 하는데 이분은 본인 돈에다가 주변 지인 돈 빌리고 거기다가 신용 쓰시고 거기다가 스탁론 와, 이 정도면 정말 좀 심한 거죠. 많이 심한 거죠. 네? 예. 이런 분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거의 흔치 않다라고 보셔야 네. 되고요. 혹시 하면 스탁론 정도까지는 하시는데 네. 네. 그 이상으로 하는 거는 그 위험을 안는 수익이니까 너무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 투자하시는 분들 성공한 분들도 있겠죠, 물론. 예. 왜냐하면 만약에 자기 돈이 5천만 원이면 이렇게까지 하면 한 3, 4억 원 투자할 수 맞습니다. 있을 텐데. 맞습니다. 예, 예. 3, 4억? 뭐 어쨌든 남의 돈까지 하니까 그러면 10%만 먹어도 4배 먹는 거니까 40%, 50% 수익이 나니까 10% 먹어도 쫙 자를 수 있고 그런 걸 생각하나 봐요. 만약에. 대부분 분들 그렇게 많이 하시는데 실제 저희 이제 회사도 그렇고 이제 통계를 낼 수 있거든요. 보면 예. 사실 이렇게 해서 성공하신 분들 그 퍼센트로 보면 사실 1% 남짓입니다. 1% 남짓. 예. 그렇다 결국은 나머지는 조금만 손실이 나도 원금 이상의 손실이 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굉장히 어려운 경우들이 많죠. 특히 요즘 시장의 변동성이 크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시장을 판단하기가 네. 어렵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특히 이렇게 이제 무리하게 신용이라든가 빚을 빌려서 투자했을 경우 낭패를 볼 수 있는 상황들이 많아지죠. 통상적으로 이렇게 빚을 많이 냈을 때 그래도 성공률이 높으려면 변동성보다는 방향성이 뚜렷해야 됩니다. 아예 위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아예 하락장이어서 뭐 이런 선물을 또 하셨다고 하니까 그렇게 방향성이 분명할 때는 그래도 위험을 안았을 때 성공 확률이 조금이라도 있지만 네. 이렇게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어려운 국면에서는 네. 사실 정상적인 투자라도 성공 확률이 매우 낮고 이런 식으로 무리하게 투자를 하게 되면 네. 그 손실이 예상보다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참 이 유혹이라는 게 그죠? 예, 떨쳐버리기 어렵습니다. 사실 이분뿐만이 아니라 저희 주변에서도 이런 분들 생각보다 많으세요. 특히 이제 비슷한 사례라고 저도 보여지는데 대부분 주식에서 손실이 나시면 선물이라는 걸로 많이 가시고 선물 투자에서도 어려우면 옵션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그다음 코인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수순을 밟아서 가는 게 그만큼 더 위험을 안아서 네. 만화겠다라는 심리들 때문에 많이 그러신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저희들 입장에서 굉장히 안타깝다라고 많이 보여지고 그 심정을 모르는 건 아닌데 아, 그
그런 상황에서도 다시 이렇게 돌아오기가 이렇게 쉽진 않으시더라고요. 사실 네.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냉정하게 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차근차근 쌓아나가야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회복도 할 수 있고 더 좋아질 수 있는데 이렇게 무리에 무리를 거듭했을 경우 특히 마음이 더 급해지실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투자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냉정해야 되고 이성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무리한 투자를 하게 되면 사실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기가 그렇죠.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당황하게 되고 그런 당황 속에서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단순히 시장이 어렵다라는 거 이외에도 시장의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이런 어떤 뭐 우리 의사 선생님 계시니까 정신적인 그 상황이 상당히 오판을 내릴 수 있는 상황으로 자주 많이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과 거꾸로 타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지겠죠. 일단 불안하겠죠. 이렇게 하면. 네. 그 불안은 이제 2차적인 거고 이제 사실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아시고 사연을 그렇죠. 보내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그걸 이제 중독이라고 하는데 이제 운동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새해 계획도 중독성이 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걸 헛된 희망 증후군이라 그래서 큰 계획을 세우면 더 잘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이제 큰 계획일수록 실패의 위험이 많으니까 그러면 이제 오히려 내년으로 넘어가는 이런 형태가 올 수 있는데 그럼 왜 그렇게 큰 계획을 세우느냐? 큰 계획을 세울 때의 쾌감이 있다는 거예요. 도파민이 나온다는 맞아. 거.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 레버리지를 하실 때 도파민이 나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고 싶고 그러니까 이건 좀 나 좀 도와달라 사실은 나 좀 안 하게 해달라 그러는 건데 이게 참 어렵죠. 그래서 이게 논리나 그 이성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술로 예를 들면은 이제 정말 이제 알코올 중독이 심하신 분의 치료는 뭐 약이나 이런 거보다도 이제 합의하에 술과 분리를 시켜드리는 거거든요. 물리적으로 어떻게 격리해요? 그렇죠. 본인이 자진해서 입원을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술을 안 드실 수 알코올 전문 병원의 뭐 핵심적인 게 사실은 특별한 여러 치료 약물 치료도 하고 하지만 격리군요. 격리. 네, 알코올과 뭐 그래서 제가 이 사연을 읽고 아, 이분을 좀 물리적으로 이 레버리지 투자랑 분리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 저는 거꾸로 좀 그게 없죠 뭐. 그렇죠. 이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떻게 뭐. 아니면 좀 믿을 수 있는 분한테 자기가 직접 하지 않고. 뭔가 결정을 하더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이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네.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나빠서가 아니라 이 중독이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뭐는 그런 좀 시스템을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확 땡길 때 이게 뭐, 단추 하나 눌러도 이거 뭐 레버리지도 발생하고 그럴 수 있는 거니까 제가 이분한테 좀 꼭 이 말씀을 드려드릴게요. 굉장한 자산가예요. 네.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네? 성공 투자를 하셨고 엄청난 자산가인데 2020년 4월에 제가 그분을 사무실에 만났는데 그분도 레버리지를 쓰더라고요. 아 1000억 이상 있는 분인데 그래서 아니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하시는 얘기가 아, 주식에 대해서 확신이 있는데 그거 뭐 그리고 빌 황인하고 있잖아요. 예. 2조죠? 예. 2조 정도 아마 순식간에 그냥 빈털터리가 됐는데 레버리지를 써가지고. 한국계 월스트리트 그에서 근무한 사람 중에 제일 부자거든요. 비영광이라고 네. 아주 좋은 일도 많이 하셨어요. 저 송도에 모 대학 가면 그 도서관인가 강의실도 만들어드리고 굉장히 좋은 일도 많이 하신 분인데 그분도 그 레버리지 써가지고 한 순간에 그냥 다 날리셨는데 뭐 재산이 남아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국제적인 이슈가 됐었죠. 이슈가 된 건데 여러분 그 날고기는 분들도 레버리지에는 어쩔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주식 투자를 평생 하시면서 그냥 반려처럼 하셔야지 주식이요. 아 정말 저는 그런 생각이 주식이 다 이게 사람 같아서 막 듣고 있더라고. 그래서 자기를 너무 가혹하게 다루면은 발목을 잡아버려요. 그러니까 레버리지 이렇게 많이 쓴다는 자기 주식을 너무 가혹하게 다루는 거지. 그잖아요. 맞습니다. 왜냐면 조금만 떨어지면 헤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주식을 여러분들의 그 가족, 예? 또 미혼이신 분들은 사랑하는 애인처럼 이렇게 잘 다루셔야 되는데 이렇게 레버리지 쓰는 거는 주식을 굉장히 가혹하게 다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너무 과도한 레버리지 이거는 좀 자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다른 거 좀 보여주세요. 다른 거 또 다 마이너스 대충 파란색은 보셨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좀 보셨잖아요.
약세장 만나니까 대응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안녕하십니까, 강원국입니다. 자산 배분 전략의 달인 이 강환국 작가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투자를 하면은 최악의 순간에도 그 10에서 15% 정도 손실 보고 끝난다, 뭐 이런 겁니다. 하락장에서의 손실은 제한적으로. 그 사실 복리 15%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하면은 원금이 4, 5년에 한 번 더블이 되고 50년 동안에 1000배 이상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복리의 마법으로 수익은 길게. 강환국 작가의 자산 배분 전략과 함께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꼭 사주십시오.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말로님은 주식 투자 해보셨어요? 아니요, 전혀요. 뭐 이렇게 당당하십니까? 왜요? 부끄러운 일인가요? 아니 그건 아닌데 너무 당연하다듯이. 아. 내가 주식을 왜 합니까, 그런 느낌. 아 예, 저는 지금 처음 듣는 얘기라 너무 네. 흥미진진하게 듣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그러면 우리 말로님의 힐링송, 첫 번째 힐링송을 청해드릴 텐데 어떤 노래죠? 아, 첫 노래는 피리 부는 사나이로. 아, 송창식님의.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로님이 불러드리는 새로운 스타일의 송창식님의 피리 부는 사나이 청해 듣겠습니다. 박수로 청해 듣죠. 피아노도 멋지고. 아, 네. 예. 이런
명곡. 명곡에 그 어울릴 법한 명음반의 또 가창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노래하고 하나가 되신 것 퍼포먼스네, 같아요. 퍼포먼스네, 퍼포먼스. 야, 와, 네? 신나는 이런 거구나. 즐기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네. 거겠어요. 예. 듣고 계셔도 즐거워. 예, 예. 아, 즐거워죠. 예. 갑자기 주식 생각이 없어 지금. 주식 하지 맙시다. 노래하고. 제가 뭐 재즈를 뭐라고 딱 정의 내리기지는 못하겠지만, 네. 저는 강연 하신 동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뭐 되게 삶도 뭐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되게 삶도 재즈 같으시다. 예를 들어서 뭐 제가 그 기억나는 게 그 따님이 아마 1학년 학교를 들어가셨는데요. 초등학교. 네네네 초등학교. 근데 음악 시간이 영 뭐 영상만 틀어주고 아니셨나 봐요. 곧장 교장 선생님한테 가서 내가 합창단을 만들겠다. 한국에서? 네. 그런 스타일. 교장 선생님 뭐라 그러시던가요? 만들라 하시는데요. 갑자기 스튜디오가 뉴 올리언스가 된 느낌? 아, 피아노도 사주시고. 예, 예. 그러니까. 아 근데 진짜 뭐라 그래야 돼요? 이 스튜디오가 굉장히 작잖아요. 사실. 무대로서는 어울리지 않는 데인데 이런 어떤 환경을 그냥 극복해버리시네, 그냥. 네? 그죠? 그쵸. 네, 네. 진짜. 그래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진짜 좋은 그 노래와 연주는 시공간이 이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어디서 해도 그 생명력이 살아서 움직여서 다 마음을 감동케 하는. 좋은 말씀 많이 감사합니다. 네? 사연을 하나 부탁드릴까요? 아, 예, 그럼요. 네. 아, 제가 읽을까요? 예. 제가 처음 주식을 접하게 된 건 회사 후배가 2018년 주식을 알려주어서입니다. 돈이 너무 없어서 투자를 하다 안 하다 재작년 코로나 시기 때 돈이 없어서 투자 적기를 놓치고 실망하다가 2천만 원을 모아서 750 정도는 미국 주식 애플에 조금 SPLG에 조금 상업 부동산 리츠에 조금 그렇게 넣고 있습니다. 전체 수익률은 20% 정도고요. 650 정도는 국내 수익, 국내 주식에 넣는데 수익률 8%인데 거기 투자하고 있는데 걱정은 제가 주린이라서 책도 보고 해서 같이 투자를 배우고 실천을 하고 있긴 하는데 기업 정보나 펀더멘털 알아보는데 너무 힘듭니다. 잘 알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현재 제 월급 200만 원 남짓이고요. 외벌이 하면서 아등바등 살고 있는데 1억 모으기가 너무 힘드네요. 남은 돈으로 투자를 해야 될지 1억 시드머니를 모으기까지 기다려야 될지 투자한다면 비중을 몇 종목에 실어야 될지 두렵기도 합니다. 공부를 계속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그냥 너무 어렵고 힘들고 두렵다 이런 생각이고요. 2천만 원으로 1억 만들 수 있을까요? 월급 받으면 남는 게 2, 30만 원인데 맞벌이를 하려고 해도 아내가 일할 때가 마땅치 않아서 참 힘듭니다. 주식으로 수익 난 거는 생활비에 보태기도 하고 해서 제가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우리 애들한테는 가난을 되물려주기 싫어서 노력하고 있는데 때로 우울해지기도 합니다만은 3프로TV를 보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전국의 외벌이로 힘들게 생활하시는 모든 가장님들 화이팅입니다. 맞벌이 하셨어요? 예, 맞벌이 하다가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셨어요? 그렇게 길게는 안 했습니다. 뭐 거의 혼자 벌었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혼날 거고요. 대신에 이제 제가 잘할 수 있도록 뒤에서 뒷받침을 많이 해줬죠. 굉장히 안전한 길을 가시는군요. 우리 센터장님은. 네. 그 한마디를 딱 첨언하시네. 네. 어? 저는 1년 동안 맞벌이하고 그다음부터는 그냥 제가 우리 가정의 경제를 책임 맡고 있는데 글쎄요, 뭐 물론 이제 가사노동도 큰 의미에서 맞벌이에 준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쓴 게 많이 힘드신가 봐요. 왜냐하면 이제 그 본인의 수입이 어느 정도 이상이면 이렇게 걱정이 없을 텐데 그죠? 현재 월급이 한 200만 원 정도시니까 한 가정의 경제 생활로는 굉장히 마지날한 우리나라에서는 참 어려우신 그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상태에서 뭐 본인이 투잡 쓰리잡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고 그 다음에 더 걱정은 야, 이대로 가면 우리는 그냥 먹고 할 것 같은데 가난이 대물림 될 거 아니야 이런 이제 그런 이제 울적함 같은 게 있는데 글쎄요 이게 이렇게 가시면 이제 현상 파악이 안 되면 우울해지실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아 근데 뭐 사실 뭐 스스로도 하고 계시겠지만 저는 네. 칭찬해 좀 스스로 칭찬해 주시라 이런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는 우울증이랑 네. 우울한 거랑 이건 좀 다른 부분인 것 네. 같고요. 지금 좀 울적하시고 힘든 거는 뭐 상황이 지금 그런 것이지 그게 이제 음악도 밝은 음악만 사실 울적한 음악이 더 많은 게 좀 삶이 왜 본질이 좀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이분이 느끼는 그런 소중한 감정도 저희도 좀 공감하고 네, 네 오늘 또 말로님이 좋은 음악으로 좀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그러니까. 열심히 하자. 나는 왜 가난을 대물려주기 싫은데 참 지금 한계가 많네. 와 하지만 난 최선을 다하고 있어. 정말 좋은 아빠야. 동시에 좀 해줄 그 균형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지치거든요. 지치면 번아웃도 오고 그러면은 의욕도 떨어지다 보면 번아웃이 네, 네. 되면은 네. 번아웃이 되면은 피지컬리는 어떤 변화가 나와요? 정신적인 거는 번아웃에 그러니까 번아웃 오면은 이제 피지컬한 것도 같이 맞물죠. 하나는 이제 네. 요즘 거의 뭐 그건 느끼신 것 같아요. 좀 네. 의욕이 없어지는 거 정도. 근데 이제 몸으로 나타나는 이제 생리적 현상으로 그건 뭐예요? 제일 많은 거는 건망증입니다. 의외로. 그래서 막 30대 40대 직장인 분들이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나 건망증 좀 있는. 자기 치매 온 거 아니냐 특히. 근데 약간 그렇거든. 건망증. 네, 제가 아시는 분은 저한테 오셨던 한 분은 이제 좀 사람 많이 만나는 이제 세일즈 쪽이시고 굉장히 누굴 만나도 자신이 있으셨는데 어떤 건망증으로 오셨냐면요. 사람을 처음 만날 때 무슨 얘기를 할지를 까먹었다. 머리가 하얘진다. 뭐 이런 식으로도 그 정도는 아니에요. 네, 울수도 그 정도는 아니야. 그다음에 잠 안 오는 거. 네, 네. 이게 뇌가 지치면 반대로 거꾸로 예민해졌어요. 네, 그건 네. 약간 있는데. 네. 근데 어쨌든 뭐 어떤 컨디션이나 뭐 이런 거에 변화가 있으면 반응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냥 그러려니 하고 놔두지 말고 운동을 하든가 아니면 진찰을 받든가 아니면. 네? 뭐 몸에 좋은 걸 먹어보든가. 스마트폰이랑 거의 유사합니다. 우리가 스마트폰 방전됐을 때 충전해라 내버려둔다고 이제 되진 않는데 네. 우리가 좀 마음한테는 좀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신체적으로 힘들어서 예를 들어서 등산을 많이 해서 마음이 힘든 건 누워 있으면 해결이 되는데 내가 주말 내내 누워 있어도 뭔지 해결이 안 된다 하면 아 이건 좀 마음이 지친 거일 수 있겠다. 그럴 때는 이제 뭔가 나만의 힐링 액티비티를 좀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죠. 네. 2천만 원 갖고 1억을 만들어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근데 또 가능합니다. 되더란 말이에요. 네. 네. 가능도 하고 사실 2천에서 1억 만들기가 그러니까 3억까지 올라오는 데가 제일 힘들어요. 그 뒤부터는 생각보다 돈이 불어나는 속도가 그래도 이거보단 나은데 네. 처음에 그 불어나는 속도가 되게 어려운데 네. 마음을 조금 편안하게 가지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 것 같고 네. 또 이렇게 열심히 하시려는 거 보니까 그래도 결국은 성공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또 그것보다 중요한 건 배우시려고 하는 거 그리고 내가 기업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아무렇게나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같이 투자를 하고 싶다라는 이런 어떤 원칙을 세우시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네. 이런 원칙을 배워가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질문 네. 주신 것 중에서 기업 정보나 펀드멘털 알아보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기업 정보는 요즘 제일 잘 나와 있는데 역시 다트라고 불리는 금융감독원에 가보면 각 기업마다 반기, 분기 또는 이제 연간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거를 조금 이제 참고를 많이 하시면 되는데 이게 한 번 보고는 안 됩니다. 그렇죠. 예, 참 많이 보고
여러 번 보면서 주가하고 비교를 해보면서 아 이런 걸 봐야 되겠구나라는 것들에 대해서 뭐 그런 것들에 대해 우리 3프로에서도 많이 또 나와 있고 또 여러 책자들도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펀더멘탈을 알아보는 거 이게 정말 고수의 영역인 건데 아 이거는 조금 더 연습이 많이 필요할 거예요. 네.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닐 거고 특히 이제 특히 가치 투자를 배우는 건 그 기업 자체만 가지고 가치 투자는 알 수 없고 반드시 비교해서 더 쌓아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섬유업종이 있을 거고 자동차 업종이 있으면 밸류에이션을 대는 잣대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비슷한 기업을 갖다 놓고 나서 어떻게 이 기업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이런 것도 살펴보시고 네. 두 번째는 이 기업이 성장하고 있는지 그건 이제 매출을 보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내수 기업에는 수출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뭐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 또 하나 살펴봐야 되는 건 이익의 질이 늘어나는 거. 뭐 이익률이 10%, 15%, 20% 이렇게 늘어나면 그만큼 시장에서의 장악력이라든가 아니면 경쟁력 이런 것들이 강화된다는 그렇죠. 거니까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저도 애널리스트 생활을 15년 했는데 뭐 15년 내내 좋았다가 아니라 몇 년간은 저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 직업이 분석안의 애널리스트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였으니까 너무 급하게 서두르시는 것보다는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면 저는 좋은 그래.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으로 수익은 단기에 납니다. 쭉. 계속 오르는 건 근데 이제 미국 주식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렇게 예, 얘기하거든요. 예. 근데 이게 지금 몇 년 동안의 그 미국 주식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고요. 주식을 한 30년 했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버티다가 빡 오르고 그죠? 예, 거기서 매니지 리스크 매니지를 잘해서 쭉 가다가 딱 오르고 우리나라는 특히 계단식으로 올라가는데 예. 그래서 사실 개별 주식도 그렇고 계좌의 그 이 돈이 늘어나는 것도 정말 지리한 싸움 같은데 어느 순간 딱 모멘텀이 되면 딱 레벨업이 돼 있는 그거를 확인하실 수가 물론 성공적으로 하셔야 되겠죠. 근데 그게 뭐라고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데 하여튼 버티고 꾸준히 하다 보면 그게 돼 있는 경우들을 이제 선생님도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저도 그런 예, 경험을 예. 했는데 어쨌든 2천만 원으로 1억을 모은다는 게 정말 요원해 보이고 이 우리의 이 계산상으로는 굉장히 어렵죠. 예, 그런데 아마 좋은 투자를 이렇게 하시다 보면 그런 그 히스토리를 여러분들이 쌓아가면서 달성 가능하시고 또 그게 또 기반이 돼서 여러분이 조금 더 경제적으로 편안해지시는 그런 결과가 나와야 되고 또 나오리라고 확신합니다. 새벽 6시 반 아침 방송을 위해 새벽부터 시작되는 긴 하루 스튜디오를 향하는 발걸음을 가볍게 하는 상쾌한 만남이 있습니다. 자 방송 들어가겠습니다. 하나 둘 저희와 함께 향기로운 운조 커피를 마실 인재를 찾습니다. 임자! 3프로 TV에서 임자를 모집한대 그려. 아니, 웬 임자? 바발 흑임자 아니고? 아니요, 적임자를 모집한다잖여. 같이 일할 적임자. 저희와 함께 100년 화편을 드실 인재를 모집합니다. 깔끔한 디자인, 고급스럽지만 합리적인 가격. 미니멀한 디자인에 감성을 담아낸 가족주의 의류 브랜드 에두아르도 우리와 함께 에두아르도를 입을 인재를 찾습니다. 아, 형님 오늘도 피곤해 보이시는데요? 아이고 아침 저녁 글로벌 라이브까지 진행하려니까 늘 잠이 좀 부족하잖아. 아, 한 시간을 주무시더라도 편하게 주무셔야죠. 지노스 아직 안 쓰세요? 그래? 저희와 함께 지누스 침대에 누워있는 것처럼 편하게 일할 인재를 찾습니다. 진짜 편해?
노래 한 곡 더 할까요? 아이, 당연히 하셔야죠. 어떤 노래? 두 번째 노래는요. 아르만도즈 룸바라는 제목을 가진 노래인데요. 네. 이 노래는 원래 연주곡이기 때문에 제가 연주를 하겠습니다. 뭘로요? 목소리로. 네. 가사가 없이? 가사가 없습니다. 네. 와. 처음 시도하는 3프로 TV에서 처음 시도하는 예. 목소리로 하는 말로님의 연주곡을 청해 듣겠습니다. 와우.
와, 앵콜, 브라보. 앵콜. 재밌다. 가사가 없어도 이렇게 좋네요. 네. 이건 진짜 호흡이라고 해야 되는. 사람의 몸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일종의 관이잖아요. 관, 그죠? 통해져 있는 관인데 그래서 이제 그 가사 없이 이렇게 연주를 한다 그래서 어떤 소리가 나오나. 그죠? 네. 그런데 근데 두 가지 생각이 들었던 게 하나는 야 그냥 관악기 소리만 나오는 건 아니구나. 아. 네, 타악기도 나오고 현악기도 나오는구나. 아. 그런 생각이 들고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언어는 아닌데 이제 크리스찬들 보면 방언을 한다는 거예요. 네. 거의 외계어죠. 네. 근데 뭔가 근데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언어로 뭔가 얘기를 하는데 마음에 와닿는. 네. 네, 나름의 해석이 가능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사실 이거는 그 명건 씨 없으면 잘 안 돼요. 아, 박수. 명건만 이명건. 명건만 이명건입니다. 개그맨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희 너무 그 제가 너무 그 형님 부추긴지 모르지만 3% 자라서 페스티벌에 아, 그럼요. 꼭 모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어요. 저희가 이제 코로나만 없어지면은 자라서 머니 페스티벌이라고 연인을 한 5천 명 정도를 초대해서 밤새 음악과 또 돈 얘기를 근데 이거 안 어울릴 것 같죠? 네. 아, 괜찮다. 더블 M. 괜찮네. 약간의 마인드까지 3M이라고. 맥주도 마시고 쫙 네? 하면서 그룹으로 토론도 하고 또 저 메인 무대에서는 또 공연도 하고 밤새. 네. 그거를 벌써 2년 전서부터 계획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거든요. 꼭 성사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오시면 성사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가죠. 네. 저 그런 거 좋아합니다. 밤새도록 노래하는 거. 제가 이 약간의 그 소소한 힐링 활동으로 이 상상 여행을 즐기거든요. 네. 뭐 그냥 점심 먹으러 뭐 후배들이랑 갈 때도 야, 우리 여행 간다고 생각하고 가자. 학교 갔다고 생각하자. 뭐 이런 이, 하는데요. 이 제가 좀 명건님의 명반주에 피리 부는 말로님의 노래를 들으니까 아 이거 뭐 실현하기는 어려운데 그치? 제가 옛날에 그 되게 좋아하는 좀 해외 형사물인데 거기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플로리다에서 제트보트를 타고 쿠바까지 가서 쿠바에 이런 재즈 음악이 나오는 데서 딱 하는 그래서 저는 저도 모르게 아 나는 타고 가고 있구나. 아 그래서 말로님이 연주하고 있는 명건님이랑 쿠바바에서 네, 하고 멋있어요. 아니, 실제로 네. 비용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할 텐데 상상으로도 그러니까 네. 아,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있잖아요. 뉴올리언즈 갔다가 쿠바, 네, 쿠바 네? 하바나 갔다가 가본 적도 없지만 쿠바 가본 적도 형사 혹시 콜롬보입니까? 아 그거 마이애미 바이스라고요. 아, 마이애미 바이스. 네, 네. 감사합니다. 아유, 이렇게 아, 전혀 그 예상치 못한 좋은 연주와 정말 색다른 또 재즈의 세계를 선물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두 분 다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희망컨대는 올 늦여름에 자라섬에서 꼭 다시 뵐게요. 약속하시죠? 네, 그러시죠. 자, 말로님과 명건만 이명건님의 무대를 끝으로 쉬운 세 번째 김프로의 3프로 상담소는 이렇게 막을 내리고요. 저희도 목을 약간 좀 치길 테니까요. 멀리 가지 마시고 한 5분 있다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2부에서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네. 가만히 계십시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투자하십시오. 세상의 변화를 애써 무시하십시오. 기존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당신이 잠자는 동안 누군가는 수익을 지키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누군가는 새롭게 나아갈 것입니다. 변화하고 싶다면 지금 만나십시오. 오종태의 투자 신세계.
탁월한 성과를 내는 빅테크들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기업의 생존 가치를 메타버스에 둔다는 점입니다. 변화하고 있는 메타버스 시대에 투자의 신이 되고 싶으실까요? 메타버스 시대의 신기술, 그리고 국내외 관련주들의 실적과 숨은 전략까지 알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실리적인 지침서. 지금 바로 네이버에 돈이 되는 메타버스를 검색하세요.